자, 오늘 일상터는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요. 오늘은 좀 재밌는 소식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임영웅이 조기 축구팀하고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하는 모습의 영상이요. 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 채널이냐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년 호빙료라고요. 축구 관련해서 임영웅의 선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합숙 생활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입니다. 16시간 전에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가 6만 6천을 찍고 있어요. 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지난달이죠? 지난달 8월 6일에 임영웅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 운동, 합숙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서 근황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이 다이어트 근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지난 8월 6일에요. 축구팀과 일주일째 합숙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갔는데 이렇게 합숙을 함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많이 성공을 했다. 그동안에 허벅지살하고요. 뱃살이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줄였다. 그리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영상하고 연결되는 게 이 영상이에요. 이것은 합숙 일주일째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것은 합숙 5일째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 자막에 보면요. 찐 구단주님 등장이랬는데 임영웅이 구단주예요.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운동 좋아하는 임영웅이 한 얘기예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 한두 명이랑 같이 장난스럽게 합숙하면서 운동을 하자고 세 명이 이제 합숙을 하려고 하면서 축구팀 그 회원들에게 몸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했더니 1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 판이 커졌다. 그래서 이 합숙을 제안한 임영웅이 구단주다. 그런 의미의 찐 구단주님 등장하면서 이 합숙이 뭐냐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분은요 트레이너예요. 헬스 트레이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렇습니다. 확실히 몸이 좀 건강해진 느낌이다. 여기에 보면요 콘서트를 준비하는 노력이에요. 콘서트가 150분 2시간 반이지만 사실 3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지역에 가면 3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3일 뭐 2주 3주 후에 또 3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150분이지만 사실은 2시간 반이지만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모양새로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노력이에요. 본인이 축구를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이어트와 헬스, 체력 단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임영웅이 팬들의 걱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팬들이 본인이 이렇게 합숙 훈련하니까 매일 축구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친다라고 걱정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영상을 통해서 임영웅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축구만 하는 게 아니다.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체력 단련에 중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식단 조절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해요.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다이어트 되고 체력 단련도 되지만 축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조심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팬들이 뭐 축구를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축구 덕후이기 때문에 축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되느냐 콘서트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 걱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괜찮다 조심스럽게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축구한다 나머지는 다이어트와 헬스 체력 단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이분이 말년 호빙료의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이분도 유튜버예요. 이날 보니까요. 카메라가 한 4개 정도가 돌아간 것 같아요. 4개 정도가 돌아갔는데 이렇게 호빙료의 유튜버 그리고 또 한 분요. 이분도 유튜버고요. 임영웅 유튜버도 이거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되면은 이명웅의 유튜브에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저도 축구 선수가 된 느낌이에요. 이명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운동 많이 하는 일반인은 나는 처음 봤다. 이제 축구인이야. 축구 선수가 아니고는 연예인이 이렇게 축구를 많이 하는 사람 처음인데 그렇게 축구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다이어트와 체력 단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축구만 하고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팬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축구만 한 취미가 사실 없기는 한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영웅시대분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말년호빙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하는데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이분 이게 서울FC 그 시축 행사 있을 때 이명웅이 이렇게 껴안고 가는 모습의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이명웅이 저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야? 라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호빙요예요. 이명웅이 빙요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호빙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말년 호빙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던 이명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렇게 합숙 생활을 같이 하는 선배. 호빙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 빵준이라는 이분이 빵준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네요. 안녕하세요. 빵준 인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을 하는데 건행을 카메라 4대가 돌아가서 4대에다 이렇게 건행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이 유튜브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명웅이 이제 엊그저께에 서울공연 티켓팅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동시 접촉자가 트래픽이 370만이나 됐고요.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그래요. 지난해보다 좌석수는 예매 좌석수는 더 늘었는데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거 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5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워서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들썩이게 한 이명웅이다라고 각 언론, 인터넷 매체는 물론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아침까지도 방송에서도 이 피켓팅, 하늘의 별 따기의 이 피켓팅과 관련해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방송에서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패널이 기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권 당첨되기보다 어려운 게 이명웅의 티켓팅에 성공하는 거다. 복권 당첨보다 어렵다. 그리고 이명웅의 티켓팅에 성공하면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기자가 있어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명웅의 피켓팅에 대한 보도가 지금 뭐 인터넷 신문,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그냥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최고의 독보적인 대세 가수는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명웅이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는 모습에 합숙 생활의 영상이 말년 호빙요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명웅이 뭐 슈퍼스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축구를 좋아하는 이명웅은요. 축구를 좋아하는 선배 후배들하고요. 같아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어울리고 합숙하고 같이 뒹굴고 하는 그런 퍼블릭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위의식이나 잘난 척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을 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명웅은 더 인기를 높이고 있다. 이명웅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 왜냐하면요, 축구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임이지 않지 않습니까? 11명이 함께 합동을 해야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이명웅은 인성 부분에서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술을 먹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명웅 소주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도 인성이 사람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술 먹으면 좀 몸이 피곤해도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술을 먹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비교 성격이 좋고 사람이 좋은데, 임영웅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덕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어울려서 권위를 다 내려놓고 축구 좋아하는 선후배들과 함께 합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사람 됐다. 정말 슈퍼스타지만은 인간미가 넘치고 정말 끌리는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